넓은면만 잡으려 하지 말고 살짝 비스듬히 잡아서 얘도 힘을 풀어줘야 돼. 아. 얘 꽉 잡는 게 아니라 네. 힘을 풀어서. 풀어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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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똑같이 한... 손가락 네. 위로. 위로. 안녕하세요, 변두리입니다. 오늘은 민턴도사 정민 코치님 모시고 오늘 레슨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헤어핀이 잘 들어가요. 네. 잘 들어가는 걸 더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오늘 헤어핀 한번 네 알려주시죠. 헤어핀 할 때는 이제 팔로 치기보다는 네. 셔틀이 있으면은 셔틀 밑으로 바로 들어가야 네. 공을 짧게 넘길 수 있는데 네. 이제 셔틀 한 번만 잡아주세요. 셔틀이요? 아니 그냥 이렇게.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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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요? 네. 네. 있다고 네, 네. 생각하면은 면이 라켓 면이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세워져 있거나 너무 일자로 돼 있으면 안 넘어가요. 근데 저희가 이제 또 들어가는 힘이 있으니까 얘가 이 상태로 이렇게 멈춰버리면은 공이 저희 쪽으로 와요. 아. 그래서 항상 손목이 위로 가게 하고 라켓이 라켓 면이 밑으로 가게 이렇게 아. 한 상태에서 셔틀을 보고 그대로 들어가는 힘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야 넘어갈 수가 있어. 힘을 아, 안 드는 아, 근데 저희가 보통 라켓을 또 위에서 잡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차이가 있을까요? 뭐, 아, 근데 복식에서는 네. 헤어핀을 네. 되도록 이런 식으로 안 하기 네, 되는데 왜냐면은 이제 헤어핀이 엄청 짧고 빠르게 떨어지면은 상관이 없지만 헤어핀이 붕 뜨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푸싱을 맞으니까 아. 라켓을 세워서 조금 길더라도 걸어서 공격을 유지하는 게 제일 많아요. 아 근데 복식 단식이 나눠져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아 맞아요. 네. 헤어핀 저도 복식하다 보면 네. 다 이렇게 헤어핀 하는 게 아니라 아. 상대방이 살짝 뒤로 물러나면 빠르게 헤어핀 짧게, 잘라서 네, 바로 푸싱 준비하거든요. 아 네. 그러면 이 기술은 헤어핀으로 위닝샷까지 그렇죠. 이겨낼 수 있는 기술이겠네요. 네. 자 그러면 정민 코치님 시범 이후에 네. 제가 한번 이거는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 네, 가시죠! 네, 그럼 던져드리겠습니다. 자. 아, 라켓면이 밑으로 가게. 이렇게. 다시. 오. 이야, 네, 설명 한번 해주시죠, 하면서. 네. 라켓은. 힘을 너무 꽉 쥐고 있으면은 네. 잘못된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못된 예? 이렇게 아~ 꽉 잡고 있으면 팔에 힘이 들어가지고 네. 힘을 풀고 라켓도 꽉 잡는 게 아니라 힘을 풀어줘서 공간이 생겨요. 공간이 나온다? 네. 아~ 오~ 셔틀 바로 밑에 들어가서 그냥 가볍게 찔러줘요. 와, 다 넘어가네요, 신입? 이게 잘 넘어가는 비결이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앞으로 들어가는 힘이 있고 셔틀도 앞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때 얘를 힘을 조금만 줘도 공이 엄청 떠요. 그래서 그냥 얘는 되도록 안 움직이고 그냥 딱 잡아준다는 생각을 하는 살짝 밑으로 잡아줘요. 밑으로 잡아준다. 위로 들면은 엄청 많이 그냥 일자로 살짝만 밀어줍니다. 발 잡는다. 네. 아 근데 헤어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헤어핀 네. 하고 한 발 물러서서 푸싱 준비해서 공이 헤어핀 바로 오면은 때리고 아, 네. 헤어핀 하고 반대로 틀면은 오른 발만 가면 쭉 한 번 때리고. 아 그럼 그것까지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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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바로 아 바로. 한 발 뒤로 빠져야 돼. 헤어핀 하고 이렇게 서 있으면은 상대방이 네. 바로 반대 테니까 하고 한 발 물러놓은 걸 보여줘야 네. 한 헤어핀 오면은 바로 때릴 수가 있어요. 네. 제가 랜덤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랜덤으로. 자. 고. 아,
바로 갈 수 있네요. 한 발로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왜냐면 헤어핀하고 이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네? 헤어핀이 가운데 쪽으로 한 발 나왔기 때문에 반대로 갈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고, 자, 이거도 세지. 아, 한 번 해보신 것 같은데. 아니,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네. 자, 고, 다섯. 아, 플러스까지. 자, 한 번 더. 맞을 것 같아. 아, 맞을 것 같아요. 다시. 자, 다가 반대 와도 그렇지. 아, 이거도 세지. 아, 이렇게 네. 그리고 지금 반대 헤어핀 이거 백핸드 헤어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핸드 헤어핀은 네. 네. 너무 넓은 면만 잡으려 하지 말고 살짝 비스듬히 잡아서 얘도 힘을 풀어줘요. 아. 얘 꽉 잡는 게 아니라 네. 힘을 풀어서 풀어서 그대로 그대로 네. 아. 이것도 같이 손으로 네. 위로 이것도 몇 번? 네. 자. 여유 있어서 찌르면 괜찮은데 살짝 썼다 싶으면 그냥 바로 푸실 때 푸시가 좋고 아. 푸시기에서는 이제 늦추면 그게 네. 상대방이 다 캐치하잖아요. 네. 그래서 빠르게 찌르는 거 아니면 바로 때리는 게 좋아요. 아. 살짝 썼다 싶으면 네. 아. 네, 저 이렇게 전민 코치님이랑 같이 오늘 헤어핀 네. 네, 배워봤는데 제가 오늘 그걸 잘 습득을 해가지고 다음 경기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 자바 아카데미 2호점 남양주점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네. 우리 민턴 의사 정민 네 유튜브 스타시죠 요즘에? 아니 보기가 힘듭니다. 이제 가면 다 알아보고 네.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 끝났어요? 아니 아직 더 해야 돼. 그래요?